고니를 아냐고요? 네, 압니다. 고니. 다른 말로 백조라고 부르는 이 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희고 깨끗한 털과 우아한 곡선 덕분에 속담,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백조. 그런데 이 백조가 위험을 나타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따따시에서는 그린스완 등 다양한 위험을 말해주는 백조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날씨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태풍 3개가 잇따라오고 장마가 50일이나 지속하는가 하면 겨울이 너무 따뜻해 살아남은 온갖 벌레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만 560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8월까지 서울 면적 6배에 달하는 3,700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세계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미국 서부 데스밸리에서는 기온이 섭씨 54.4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올해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도 기후변화가 낳은 팬데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지만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온난화를 넘어선 가열 수준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폭염을 초래해 인류의 건강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 국제노동기구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린스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녹색털 백조처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경제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걸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초록색 털을 타고난 백조는 이 세상에 없죠. 환경재앙에서 비롯된 경보라는 의미로 그린에 넣어 그린스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존재인 그린스완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이 나오는 게 식량 문제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난해 8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 직면할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무려 23% 비싸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식량 생산도 급격히 줄어들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식량은 없으면 살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만 보더라도 이상기후와 함께 금융과 경제 위기가 따라온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다른 백조 표현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블랙스완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하고 그레이스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화이트스완은 역사에서 되풀이되던 흐름을 통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온스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백조를 빗댄 말인데 자체 발광 백조처럼 절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네온스완은 사실상 대처가 매우 어려운 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이 그린스완이 실제로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는 네온스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올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뉴노멀이라는 단어도 함께 유행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어느덧 익숙해졌듯 비대면 등의 새로운 풍토가 새로운 일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극한기상과 이상기상이 예고도 없이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동, 그 뒤에 예상 못한 금융위기, 이 모든 게 일상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따따시 다음에도 알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